벨라루스랑 러시아 제국은 뭐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벨라루스의 모길료프에는요, 사실 벨라루스 언어는 마힐료우라고 하는데 이 도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군의 총사령본부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맞서 싸우는 동부전선에 가까웠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니콜라 2세가 보낸 총사령관과 장군들이 바로 이 모길료프에서 전략을 세우고 군대를 지휘했어요. 그렇다면 벨라루스의 모길료프와 관련해서 니콜라 2세가 내린 최악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악의 결정? 바로 그 기존의 총사령관을 해임하고요. 황제 자신이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서 동부전선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왜 그랬지? 무슨 자신감이야? 사실 니콜라이 2세의 결정도 했지만 단독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요. 배후에는 바로 라스푸틴이었습니다.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군의 그 총사령관과 아주 사이가 나빴는데 황비가 라스푸틴과 사이가 나쁜 총사령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황제는 이 황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니콜라 2세 역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황제인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라스푸틴은 이런 황제의 심리를 읽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폐하께서 군 통수권을 장악하는 순간 모든 전선에서 승리를 알리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승리한다고 이제 예언까지 해주니까 황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수도를 내버려 두고 전쟁터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황제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황제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수도를 떠나서 전선으로 간다는 것은 러시아 제국의 정부, 통치를 황비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고 이것은 곧 라스푸틴의 손에 러시아의 운명을 맡긴다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황제가 이 수도를 비운 사이에 러시아의 국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황비와 또 라스푸틴의 손아귀에 떨어진 거죠. 지금 그 예상한 대로 황비는 라스푸틴 말만 듣고 유능한 대신들을 다 해임하고 무능한 인물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합니다. 그중에는 국정을 이끈 총리는 물론이고 전쟁 중에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 대신 러시아의 주요 산업인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 대신까지 있었죠. 라스푸틴이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이기만 하면 금세 한 대신의 목이 댕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라스푸틴이 추천하면 바로 추천서를 쓰고 황제에게 보내는 것도 황비가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 황비는 그 황제가 멀리 그 군사령부에 있는 동안 라스푸틴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황제에게 편지를 써보냈죠. 황제 부부가 전쟁 기간에 주고받은 편지와 전보는 약 1,600통에 다다릅니다. 야. 당시 그 황비의 편지를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벗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러시아가 들어있어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황실과 러시아가 위험에 빠질 거예요.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러면은 이제 라스푸틴이 전쟁도 관여해요? 예. 예? 그래서 이 내가 라스푸틴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황제는 이 황비에게 전쟁 상황에 관해서만큼은 이것은 국가 기밀이니까 라스푸틴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근데 황비는 이 당부를 어기고 라스푸틴에게 러시아 제국군의 병력 이동 그리고 여러 군사 관련 황제의 결정들을 거의 중계 방송하다시피 전해줍니다. 아,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안 망하면 더 이상한 제국인데요? 네, 결정적으로 전쟁의 총사령관을 맡은 니콜라 2세가 군사 문제에 그 무지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황비와 라스푸틴이 틈만 나면 황제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들었던 것이죠.